여기 모인 너희를 봐라. 굶주리고 겁에 질려 아이를 끌어안고 어쩔 줄 몰라하는구나. 에미르 황제의 군단은 우리의 땅을 무참히 짓밟으며 푸른 산맥부터 모든 요새에 이르기까지 광기와 탐욕으로 가득 차 물어뜯고 또 물어뜯었다. 북부의 사람들이여, 그 발밑은 벼랑 끝이다. 왕이 그대들을 저버리니 이제 신의 이름을 부르는구나. 그런데도 왜 머리를 조아리지 않느냐. 빌 생각은 않고 꼿꼿이 서서 울부짖는구나. 신이시여, 왜 우리를 버리시나이까. 우리는 오래전 시험에 들었으나 신을 저버렸노라. 머나먼 과거, 이 세계는 다른 세계와 얽혀들었다. 학자들이 천구의 결합이라 이름 붙인 대격변으로. 신들은 불경한 힘이 이 땅에 스며들게 허락하였다. 그 틈에 우리 세계에 마법이라는 사악한 힘이 태어났지. 허나 우리는 악을 없애지 않고 그 사악한 신비로움에 매료되어 힘과 재산을 탐하였다. 그리고 눈앞에 닥친 괴물, 결합이 낳은 불경한 잔해, 그리고 트롤과 시체 포식자, 늑대인간. 우리는 괴물을 상대로 칼을 들었던가, 다른 이에게 칼자루를 넘기지 않았나. 위처라 불리는 존재. 우린 길 잃은 아이들에게 그릇된 요술을 가르치고 불경스러운 의식으로 그 육체를 변이시켰다. 무엇이 옳고 그런지도 모르는 아이들을 괴물과 싸우라고 내몰았고 그 안에 희미했던 인간성마저 빛을 잃게 했다. 그래, 세월이 흘러 그들의 수는 줄어들었지. 하지만 몇몇은 이 땅에 남아 끔찍한 사육의 대가로 푼돈을 챙긴다. 그 존재만으로도 부끄럽지 않은가. 북부는 피 흘리고 채찍질 당했다. 전쟁은 신들의 채찍질이며 우리에게 내린 형벌이다. 결코 저 세계의 공포를 잊지 말지어다. 만월이 드리우면 하늘을 찢고 와일드 헌트가 나타날지니 아이들을 저 세계로 끌고 가는 암흑의 침입자, 두 번째 천구의 결합을 몰고 올 수도 있지 않겠나. 빛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을 수 있겠는가. 왕국에서 마법사를 몰아낼 힘을 찾을 수 있겠는가. 이터널 파이어의 운기 아래 하나가 되겠는가. 검과 도끼를 들 때가 왔노라. 우리 대신 피 흘릴 자 아무도 없으니 광기와 혐오의 시대를 맞이할지어다.
이런 장난 재미없다니까. 재밌으라고 했겠어? 빨리 나오라고 한 거지. 해가 벌써 중천이야. 실이랑 훈련하기로 약속했잖아. 빨리 안 가면 베스미어랑 온종일 책이나 붙잡고 있을걸? 그럼 다녀올게. 이따 봐. 시리도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하지 않을까? 그런 건 제대로 가르쳐야지. 애 교육에 안 좋아. 네가 먼저 건드렸잖아. 어허, 그래서 그렇게 안달이 나셨다? 가서 훈련부터 시켜주고 와. 혹시 알아? 그땐 내가 마음이 좀 바뀔지. 지금까지 만난 여자 중에 나한테 이런 여잔 너밖에 없을 거야. 여자가 많았나 봐? 지금이 중요한 거지. 난 네 생각뿐이야. 위처 할아버지는 잠든 지 오래고 시리는 어딘가로 사라졌군. 실습이 좋다 이건가? 뭐야? 이제 일어나시죠, 베스미어. 가르치다 잠들 정도로 지루한 수업이었나 보죠. 빌어먹어. 잠깐 눈 좀 붙이고 싶어서 골과 알굴 읽고 필기하라고 시켜놨는데. 저 벽돌 같은 책을 붙잡고 있으라고요? 도망가고도 남죠. 작가가 글재주가 없어 지루해도 내용은 믿을만해. 요즘 찍어내는 시시한 책하고는 달라. 통나무 추락 추닥거리는 중이겠군. 몇 번을 말해줘도 들어먹지를 않아. 혼자 연습해봐야 실수만 늘 뿐이라고. 우리 꼬마 아가씨를 마당으로 데려오게. 그렇게 훈련하고 싶다면 제대로 해줘야지. 버릇을 잘못 들이긴 했군요. 나는 아니야. 그렇게 내가 뭘 했나. 시리는 엄격하게 가르쳐야 된다. 예, 근데 말뿐이지 저희만큼이나 시리에게 오냐오냐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 나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겠지. 하지만 이제 더는 안 돼. 괴물을 죽이는 건 애들 장난이 아니야. 우리의 일원이 되고 싶다면 시리도 그걸 깨달아야 해. 밑에서 만나세요. 들렸어. 왜 네가 그리 연습하고 싶어 했는지 알겠군. 서커스 아니 발끝으로. 들렸어, 부더크.
됐어. 내려와. 돌면사야? 뭐겠니 그럼. 좋아. 눈 가리개를 풀거라. 고쳐야 할 게 좀 있군. 반응 속도가 느려. 전 진짜 위쳐도 아닌데. 변이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스트리가 같은 괴물이 널 봐줄 것 같니? 그리고 스트리가보단 베스미오가 훨씬 무섭지. 자꾸 그렇게 말 안 들으면 후회할걸. 네, 근데 책만 보면 지루하단 말이에요. 나도 알아. 그래도 변명은 안 되는 거 알지? 네, 죄송해요. 이제 말 잘 들을게요. 그래야 할 거다. 만약 또 그러면 베스미어가 민달팽이를 먹인다고 했거든. 소금 쳐서. 그래. 그러니까 말 잘 들어. 이리 와. 내려가서 다른 사람들이랑 연습하자. 벽 넘어서 가도 돼요? 그럼 여긴 위쳐 교단이지 놀이터가 아니니까. 변명거리라도 있으신가, 꼬마 아가씨? 정말 죄송해요, 베스미어 삼촌. 아직 어리니 가만히 있으면 좀 있으시겠지. 나도 이해해. 하지만 괴물을 상대할 때는 은근만큼이나 지식도 중요한 법이야. 최소한 구울과 알굴은 구분할 줄 알아야. 제리카니아에 사는 호랑이와 유사한 무늬와 특유의 끔찍할 정도로 창백한 얼굴로 구분할 수 있다. 책을 읽기는 했구나. 그래도 읽었으면 읽었다고 말을. 삼촌이 주무시고 계셨잖아요. 그럼 책은 읽었구나. 왜 진작 얘기하지 않았니? 상황이 유리해졌다고 즉시 덤벼들지 말고 최대한의 효과를 볼 때까지 기다려라. 베스미어 삼촌의 말씀이시죠. 배우는 게 참 빠르구나. 그런데 짓궂어. 대화는 잊지 마고 게롤트는 나랑, 램버트는 에스켈, 시리는 모형이랑 서라. 또요? 그만 징징대고 검을 들거라. 와! 본때를 보여줬구만, 꼬마. 제리, 이리 내려와. 꼬마 악마가 따로 없어. 저 녀석이 돌아오면 케어 모엔의 검을 죄다 꺼내다 닦게 해야겠어. 두구는 찾았니? 제리? 검을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모아다 주마. 뭐지?
괜찮은가? 네, 악몽을 꿔서. 무슨 꿈? 말하기엔 너무 기네요. 동이 트려면 멀었어. 시간은 있네.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네. 그럼 바로 움직일까요? 잠깐. 예니퍼가 보낸 편지 좀 한번 보자. 거기서 뭔가 놓친 게 있을지도 몰라. 다른 내용은 없었어요. 윌로비에서 만나자고만 적혀 있었고, 그런데 군대가 마을을 잿더미로 만들어버려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예니퍼의 흔적을 따라가는 것뿐이지. 그만 떠들고 편지나 이리 내게. 이거 신기하군. 정말로 라일락과 구스베리 향이 나는구만. 냄새만 맡지 말고 읽어보시죠. 만나야만 해. 조만간 귀지마 근처 윌러비에서. 다른 내용은 없군. 이건 뭐지? 난 아직 유니콘을 가지고 있어. 그건 사적인 내용입니다. 아하,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어. 대충 알 것 같네. 더 안 물어보는 게 좋겠군. 그건 그렇고, 예니퍼가 며칠이나 우리를 앞서가고 있나요? 이틀, 사흘 정도. 흔적이 아직 선명한데 중앙도로로 이어지고 있어서 흔적이 흐려질 수도 있어. 잠깐, 들리나? 예, 냄새도 납니다. 거울이군요. 여기 모인 너희를 봐라. 굶주리고 겁에 질려 아이를 끌어안고 어쩔 줄 몰라하는구나. 에미르 황제의 군단은 우리의 땅을 무참히 짓밟으며 푸른 산맥부터 모든 요새에 이르기까지 광기와 탐욕으로 가득 차 물어뜯고 또 물어뜯었다. 북부의 사람들이여, 그 발밑은 벼랑 끝이다. 왕이 그대들을 저버리니 이제 신의 이름을 부르는구나. 그런데도 왜 머리를 조아리지 않느냐? 빌 생각은 않고 꼿꼿이 서서 울부짖는구나. 신이시여, 왜 우리를 버리시나이까? 우리는 오래전 시험에 들었으나 신을 저버렸노라. 머나먼 과거, 이 세계는 다른 세계와 얽혀들었다. 학자들이 천구의 결합이라 이름 붙인 대격변으로. 신들은 불경한 힘이 이 땅에 스며들게 허락하였다. 그 틈에 우리 세계에 마법이라는 사악한 힘이 태어났지. 허나 우리는 낙을 없애지 않고 그 사악한 신비로움에 매료되어 힘과 재산을 탐하였다. 그리고 눈앞에 닥친 괴물, 결합이 나온 불경한 잔해, 그리고 트롤과 시체 포식자, 늑대인간. 우리는 괴물을 상대로 칼을 들었던가, 다른 이에게 칼자루를 넘기지 않았나. 위처라 불리는 존재.
우린 길 잃은 아이들에게 그릇된 요술을 가르치고 불경스러운 의식으로 그 육체를 변이시켰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도 모르는 아이들을 괴물과 싸우라고 내몰았고 그 안에 희미했던 인간성마저 빛을 잃게 했다. 그래, 세월이 흘러 그들의 수는 줄어들었지. 하지만 몇몇은 이 땅에 남아 끔찍한 사육의 대가로 푼돈을 챙긴다. 그 존재만으로도 부끄럽지 않은가? 북부는 피 흘리고 채찍질 당했다. 전쟁은 신들의 채찍질이며 우리에게 내린 형벌이다. 결코 저 세계의 공포를 잊지 말지어다. 만월이 드리우면 하늘을 찢고 와일드 헌트가 나타날지니 아이들을 저 세계로 끌고 가는 암흑의 침입자 두 번째 천구의 결합을 몰고 올 수도 있지 않겠나? 빛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을 수 있겠는가? 왕국에서 마법사를 몰아낼 힘을 찾을 수 있겠는가? 이터널 파이어의 운기 아래 하나가 되겠는가? 검과 도끼를 들 때가 왔노라. 우리 대신 피 흘릴 자 아무도 없으니 광기와 혐오의 시대를 맞이할지어다. 이상하군요. 이렇게 마을 가까이에 그리핀이라니. 나도 그렇게 생각했네. 숲이나 산이라면 몰라도 이런 곳에? 그것도 중앙도로 근처잖아. 전쟁 때문일지도요. 시체도 사방에 널렸고 피와 살점 타는 냄새로 괴물들이 미치기도 하니까요. 인간까지도. 백색 과수원에서는 조심해야 할 거야. 뭐든 알아내는 즉시 떠나는 게 좋겠네. 참놈 새끼가. 왜 이래요? 문제 생기기 전에 저거 치워. 저건 테메리아의 백금장이잖아. 네가 뭔데 저걸 내리라 말아야. 여긴 이제 테메리아가 아니야. 놓친 닐프간장. 이런 씨발놈이. 씨발 술맛 떨어지게. 죄송해요. 신경 쓰지 마세요. 괜찮소. 우린 익숙하니까. 사람들이 예민해서 그래요. 군대가 지나간 지 얼마나 됐다고 그리핀까지 난리니. 아하, 그놈은 이미 만나봤소. 그램을 만났었소. 그램이요? 잘 있나요? 괜찮네. 잘 살아있어. 외천아리들, 제가 대접해드려야겠네요. 뭘 드릴까요? 여자를 찾고 있어. 까마귀 생머리에 눈은 보라색이고 검고 흰 옷을 입은 윌러비에서 온 여자요. 그리고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라일락과 구스베리 향기가 나오 본 적 있소? 본 적 없네요. 냄새도 모르겠고 기억 안 나요. 그렇겠지. 봤으면 기억이 안 날 리 없지. 그래도 여기저기서 온 여행자분들이 많으니 누군가는 행방을 알지도 모르겠네요. 도와줘서 고맙소. 외천님들, 혹시 그리핀을 좀 죽여주시면 안 될까요? 요즘 마을이 아주 골치거든요.
처음엔 가축들만 죽이더니 이젠 사람까지 잡아먹어서 문 밖을 나서기가 무서울 지경이에요. 보상을 준다면 거절하진 않겠지. 상처 좀 봐드릴까요? 날 아주 늙은이로 보나? 그럼 소식을 알아보죠. 그래, 조심하게. 너무 이목을 끌지 않는 게 좋아. 여자를 찾고 있다. 아, 다들 그렇죠. 그저 그런 아무 여자를 찾는 게 아니야. 라일락과 구스베리 향기가 나고 흑색과 백색의 옷을 입은 여자지. 스냅스 두 잔. 이거면 기운이 좀 날 겁니다. 낯선 사람이랑 술을 마시지 않아. 그러지 마시고. 이곳이 유쾌하진 않겠죠. 그냥 소화 잘 되라고 한잔한다 생각하시고. 본론으로 들어갈까? 그 여자를 봤나? 벤거버그의 예니퍼요? 이름은 말 안 했는데. 듣자마자 알겠던걸요. 전 뭐든지 한번 들으면 절대 잊지 않거든요. 직업이 뭐지? 정체가 뭐야? 지저분한 불황자입니다. 군터 오딤, 인사드리죠. 요즘은 불황자도 직업인가? 한때는 거울을 팔았습니다. 속세의 사람들은 잘 마스터 미러 혹은 유리의 남자라고 불렀죠. 예니퍼를 어떻게 알아? 훌륭한 질문이군요. 마스터 단델라이온의 노래를 들었죠. 달리 미천한 상인이 위대한 분들을 만날 희망을 어찌 품었겠습니까? 전 운이 좋았습니다. 인내심 많은 위처를 만났으니까. 리비아의 게롤트 본인을 말이죠. 블라비켄의 도살자. 예니퍼를 봤나? 죄송합니다만 이건 꼭 물어봐야겠군요. 사랑입니까? 네가 할 바 아니야. 네, 저 같은 불황자는 들을 자격도 없겠죠. 아는 대로 전부 말해봐. 당신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분이 예니퍼일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누가 알았겠습니까? 요점만 말해. 지역 주둔지에 닐프가드 정찰병이 목격했습니다. 어디에서? 진영에서요. 칠흑 같은 밤에 흑색과 백색의 옷을 걸치고 구스베리와... 그만하죠. 주둔 사령관과 짧게 대화를 하고 말을 타고 갔습니다. 어디로 갔어? 나는 모릅니다. 주둔군에게 물어보시죠. 고마워. 우리같이 떠도는 사람끼리 서로 도와야죠. 언젠가 제게 문제가 생기면 당신이 도와줄 수도 있겠죠. 다 마셨냐? 그럼 꺼져. 더러운 종자 같으니. 가서 누구라도 불러오는 게 좋을 텐데 너희 셋이서는 날 상대할 수 없어. 뭐래? 넌 나라면 충분해. 내 머리에 봉지를 씌우고 두 손을 뒤로 묶는다면 모를까. 아니다, 그래도 안 되겠네. 쳇! 레쉬! 몰라서 저 괴물 새끼한테 버릇을 가르쳐줘야겠어. 나를 뒤져버려! 만나서 반가웠다. 너의 마을에선 얼마나 낼 텐가? 말씀하시는 대로 드립죠, 나으리.
내 손 똑바로 봐. 자, 이 굳은 살 보여? 이게 고운 나리 손으로 보이나? 나도 농부다. 어디 농부 대 농부로 제대로 얘기해 볼까? 얼마나 줄 수 있나? 40부실요. 그게 더 있었는데 우리 테메리아인들이 전에 가져간 양도 있고 그래서... 30부실. 그 정도면 될 거야. 그렇게 결정하자고. 그럼 조만간 보내길 바라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내가 부른 건 장로와 대장장의 윌리스인데 녀석은 두어프라고 했고 네가 그 녀석일 리는 없을 텐데. 통찰력이 뛰어나군. 리비아의 게롤트, 위쳐다. 아츠 게롤트. 그래서 네 발자국수를 듣지 못했군. 여기서 뭘 찾는 거지? 벤거버그의 예니퍼를 찾고 있다. 어디로 갔나? 그건 군사 기밀이다. 그러면서 날 내쫓지 않고 경비도 부르지 않는군. 말해봐, 원하는 게 뭐야? 이 근처에 그리핀이 한 마리 있어. 그걸 죽여주면 내가 손을 좀 써보지. 그렇게 하지. 우선 질문을 해야겠군. 그리핀이 어디에 둥지를 틀었는지 아나? 처음엔 여우의 숲에 있더군. 젊은 부하 다섯을 정찰 보낸 날 이틀 뒤에 사냥꾼이 그들을 발견했어. 우리 갑옷 덕분에 시체를 알아볼 수 있었지. 그 후로 그리핀은 더 대담해졌어. 마을이며 밭, 중앙도로 가리지 않고 공격해왔네. 그 말은 둥지를 버렸다는 뜻인데 함정을 설치해야겠군. 그 목소리를 보아하니 쉬운 일은 아닌가 보군. 뭐 도와줄 건 없나? 갈매나무라는 약초가 있어야 돼. 그 향은 15킬로 밖에 있는 그리핀도 유인할 수 있지. 갈매나무? 그게 뭔지 모르겠군. 아직 공용어에 서툴어서 말이야. 그래도 기본적인 말은 알겠지. 손들어 죽여 이런 거. 아니, 속담부터 배웠지.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 약초사 토미라에게 가봐. 교차로 근처에 살고 있네. 자넬 도와줄 거야. 그리핀에 관한 정보가 더 필요해. 성별, 둥지를 버린 이유 같은 거. 목격자라도 불러올까? 아니, 들을 만한 얘기는 없을 거야. 네 부하들이 죽은 곳으로 가서 살펴봐야겠어. 그들을 발견한 사냥꾼의 이름이 뭐야? 미슬라프. 마을 남쪽에 오두막에 있네. 숲 가까이에. 친절한 사람이네. 좀 이상하긴 해도. 토미라와 미슬라프, 고맙군. 에순디 악툰. 겨울에 금빛 일렁이는 눈밭, 멋지군요. 매복하기도 좋고. 내가 원래 잘 골래. 준비도 했나? 시작하시죠. 바람이 적당하니 냄새도 빨리 퍼질 겁니다. 기다리기만 하면 되겠군. 갈까? 저 자작나무 그늘에서 쭈그리고 있자고. 예니퍼를 찾은 뒤엔 뭘 할 생각이십니까? 의뢰라도 받으실 겁니까? 케어 모헨으로 갈 생각이네. 월동 준비는 좀 이르지 않습니까? 그래, 눈이 오려면 한참 멀었지. 난 그게 걱정이야. 닐프가드 군이 동쪽 폰타르강을 건넜어. 케어 모헨에서 겨우 일주일 거리네. 만약 눈이 산길을 덮기 전에 놈들이 계곡에 닿는다면 길을 덮어놔야 될 거야. 감춰놔야지. 월동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전에 이번 겨울에 노나? 그럴지도요. 손님과 함께. 있는가? 가깝군. 따뜻하게 맞아줘야겠군요. 잠깐, 하트. 이건 뭐죠? 네가 돌아다니는 동안 카드 게임에서 땄어. 유용할지도 모르지. 위처가 석궁을 여
전통을 어기는 겁니까? 됐고, 그리핀이나 잡자고. 파는 비지마에 있습니다. 거기 친구들이 있으니 왜 그러세요? 보게 골치 아파지겠군. 누굽니까? 주민들 테메리아를 위하여를 외치며 일곱 잔이나 마셨네. 닐프가드 사람은 없잖아요. 다른 상대를 찾겠지. 여행에 필요한 물건을 산 뒤 여길 떠나도록 하세. 게롤트, 끼어들지 말게. 이번만큼은. 백한 문장은 어딨죠? 내렸어요. 내렸다고? 대신 황금 태양을 걸려고? 테메리아의 문장을 걸면 놈들이 와서 술집을 태워버릴 거예요. 소문이 진짠가 봐. 제국 놈들이 좋디? 걔들한테 대준다며? 못 들은 걸로 할게요. 많이 흥분한 것 같으니까. 뭘 못 들어, 이 씨발년아. 내 동생이 수녀원에서 개처럼 끌려나와 목이 매달렸어. 놈들이 뭘 했는지 알아? 닐프가드는 미신을 안 믿는데 신의 분노가 안 무섭대. 네 애새끼 탯줄에 목걸레 뒤집어난 건 누가 살렸어? 애니잖아. 이러지 마요. 애니 아니었음 네 아들놈은 죽었어. 신이 두렵지도 않아. 천벌이나 받아라 이 씨발이야. 이건 누? 이 메달 알아보겠나? 무슨 뜻인지 알 테지. 물러서. 괜찮소? 테메리아 왕을 죽인 게 위치라던데. 사실이냐? 황제가 너희한테 뭘 약속한 거지? 엘프처럼 땅이라도 준다던가? 여기서 나가라. 우리가 여기서 왜 나가? 너희도 나갈 생각 마라. 그냥 가기 글렀네. 그렇겠군요. 목구멍으로 똥을 질질 싸게 해주마! 나를 찢어버려! 같은 새끼! 배겼어!
만났소. 건드리지 마! 저리 가! 저 사람 얼굴 봤어? 가세요. 다시는 돌아오지 말고. 이래서 개입하지 말자고 했거늘. 자, 가세나. 방금 그건 그냥 말려든 거야. 핑계는 어쩜 하나도 안 변했을까? 얜? 어떻게? 보고를 받았어. 백색과 수원의 위처가 나타나 날 찾고 있다고. 너일 줄 알았지. 많이 보고 싶었나 봐. 네가 날 찾아내길 기다리는 것도 재미있었겠지만 알잖아. 내가 인내심은 좀 별로인 거. 보니까 좋네, 게롤트. 근데 끌어안기엔 옷이 너무 피투성이다. 미안해. 일이 좀 있었어. 솔직히 이런 식으로 만나게 되는 건 상상도 못했는데. 어떻게 상상했는데? 닐프가드의 호의를 받으며 나타날 줄은 몰랐지. 오해하지 말고 듣게, 예니퍼. 만난 건 정말 반갑지만 이 상황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군. 설명해 드릴게요. 비즈마에서. 말을 준비하세요. 그냥 여기서 얘기해. 근처에 멋진 과수원도 있고 꽃도 피어서 시체 냄새도 거의 안 나잖아. 그것도 끌리긴 하네. 거절해야겠지만. 안타깝게도 비즈마에 널 기다리는 사람이 있거든. 기다리게 해서 좋을 거 없는 사람이. 에미르바 엠레이스 황제. 가까운 사람들은 적들의 무덤 위에서 춤추는 하얀 불꽃이라 부르기도 하지. 난 그렇게 부를 일은 없겠네.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나를 죽이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래. 이젠 너에게 제안을 하나 하려 하고. 제안인가 아님 강요인가? 전 받아들였어요. 제 선택으로. 좋아. 뭔지 한번 들어보고 싶군. 닐프가드의 황제이자 메틴나 에빙 게메라의 영주이며 나자이르와 비코바라의 군주인 그분이 정말 기뻐하시겠네. 어쩌실 겁니까? 난 반대 방향으로 가겠네. 보아하니 황제가 나까지 초대한 것 같진 않군. 케어모엔에서 할 일도 있고 말이야. 기억하지? 네, 기억합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곧 다시 뵙죠. 그 말은 어때? 빨라? 그럭저럭. 말은 왜? 가능한 한 빨리 도시의 두꺼운 성벽 안으로 들어가고 싶거든. 저런, 또 얼마나 은큼했을까? 초반엔 그랬지. 그런데. 그런데?
저렇게 놈들이. 내일 얘기하자. 알았지? 황제를 아련한 다음에. 그의 친구이자 한때 연인이었던 예니퍼를 찾아 게롤트는 백색 과수원에 이르렀다. 거의 다 따라잡은 것 같았지만 아직 조금 부족했다. 닐프가드 사령관의 도움을 받은 게롤트는 옌이 비지마 인근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충분하겠군요. 에미르가 깨끗한지 확인하래. 황제 폐하를 칭호로 일컬으십시오. 존함은 입에 담지 마셔야 합니다.